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쏠림 현상 일본 긴축 전환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연준이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은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7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긴축 종료의 기대감 속에서 지난달 3.8%를 유지했던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주에 장중에 4.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거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일본의 긴축 전환 등의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금리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찬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아, 요즘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분간의 이 주가의 흐름이 2,500에서 2,700선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여름을 지나면서 코스피 랠리를 재개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입추잖아요. 오늘 입추고 뭐 계절에서 뭐 절기상으로는 이렇게 좀 여름이 지나가는 시기이긴 한데 8월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상상해 주고 신월 투자 전략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또 6월 PC 물가 및 고용 비용 지수의 둔화 등을 겪으면서 연착륙이 뭐 부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또 연준 의견들이 또 뭐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또 뒤에 이제 또 9월에 FOMC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예. 네, 일단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예. 네, 특별한 재료가 없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이제 계절적으로 휴가철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기반한 흐름이기보다는 테마 그리고 종목별 정세가 이어지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뚜렷한 재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크로 이벤트들의 주목도는 있지만 매크로 이벤트들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재료를 소화하는 연속성에 있어서는 추세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것 또한 시장 참가자 그리고 일반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연준 네. 인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근원 물가 인플레 목표 2%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아, 그렇다면 이제 인상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또 연준의 보우마 이사 또한 아직은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제 제3인자죠. 2인자 다음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 네네. 윌리엄스 총재가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 거의 실질 금리 기준으로는 거의 최고점에 온 것이다. 네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는 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인즉슨 결국 시장에 주는 충격을 주기 위한 공격적이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나 네네네. 더 이상 가파르게 올렸을 때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또 뭐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안개 속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네네네. 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 또한 의견이 각자 갈리는 것은 네. 긴축 정책의 후반부에 왔다라는 것은 맞는데 끝낼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고 내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아리송하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네. 아직까지 결정 내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만 지켜보면서
뭐 예를 들어 CPI 지수라든가 PC 지수라든가 그렇죠.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CPI 이제 10일에 나오고요. 네네. CPI 나오면은 시장이 예상해 보하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할 거고요. 틀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표가 계속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로 전개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연준이 말한 것도 연내 두 번 인상이었고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보는 분들의 시선이 꽤 많긴 해요. 네.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냐. 근데 이제 9월에 올리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올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기준은 바뀌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한 번 더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 상상인 리서치에서 또한 하이어 앤 롱거 중에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긴축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지속성이 있는 것이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장 제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것이고, 충격을 주는 부분은 인플레를 잡는 와중에 경기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돌연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라는 점에 좀 유의할 때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또 대출 기준이 더 타이트해진 반면에 대출 수요는 위축되었다고 좀 보고를 했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 좀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네네네. 네, 뭐 주택 가계용 주택의 이제 가늠자 역할하는 모기지 금리 또한 지금 7%대에 육박해 있고요. 그렇죠. 연준이 2분기 시니어 론 오피서 오피니언 서베이를 통해서 대출 기준은 좀 더 강화가 되었고. 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더 위축되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계속 은행 불안의 여파가 아직도 그렇죠. 뭐 잔존해 있고 네네네. 연준이 더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경영진에 좀 퍼질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보다는 좀 더 그렇겠지만 재택근무 강화든지 훨씬 더 유연한 노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또한 미 연준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출 심사 탈락 비중을 나타냈는데 자동차 대출에 대한 승인 거절률이 2월 9.1에서 6월 14.2%까지 많이 올랐네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기지 금리 또한 그당 6% 초중반에서 지금 7%까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가계와 가계의 필수적인 승용차 그리고 가계 경제 주체들이 일을 하는 공간인 상업용 전반적으로 이제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어도 승인이 안 나는 거죠. 저 차 사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비중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출,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지금 뭐 위기일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이제 지역별로 워낙 온도차가 심각하고요. 이를 우리나라처럼 뭐 획일적으로 수도권만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동서 남부 이렇게 좀 주요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가장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어떤 업종인가요? 경기 민감주라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쪽의 기업들이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네네. 서부, 남부 그렇죠. 이런 지역들에 대표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타진을 하고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배치되어 인력들을 구조조정하게 되고 그쵸. 레이오프가 수반되겠죠. 네, 메타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일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먼저 냉기가 퍼지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군요. 알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이전에는 그런 기업들의 과열된 수요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다가 수요가 없어지니까 꺼지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 좀 배가 되고 있다라고 네.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기록했잖아요. 물가 목표치인 2% 근접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국은. 네. 예. 근데 시장의 영향력은 뭐 그렇게 뭐 달라져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한번 좀 네. 짧게나마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다가 네. 오늘 조금 내려갔고요. 네네. 오늘 증시 외한 한국 국내 시장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채권 시장만. 좀 강세장을 나타냈습니다. 네네네. 미국채 금리가 4% 초반대까지 아시아 장에서 좀 떨어지면서 네. 국내 금리 또한 안정적인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큰 흐름에서 좀 봐야 되겠고.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 미국채 금리가 4% 10년물 기준으로 4%를 넘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신용등 강등으로 갑작스러웠죠, 네, 진짜. 강등으로 인해서 네.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벤트가 발생한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은 이미 타결이 된 이유를 들었지만 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고 유가증권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회피가 되었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미국채 발행 한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요. 네네. 여기에 연동되는 국내 채권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도 불가피했다가 이제 서서히 오늘부터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레 이제 CPI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도하기는 이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CPI를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치에서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했는데 달러가 갑자기 오르니까 네. 왜 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또 안전자산으로 사람의 마음을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달러가 다시 강세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잠깐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시적이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다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네. 금, 국채, 그쵸.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엔화나 스위스 프랑을 얘기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US 달러다. 달러죠. 예, 예 맞아요. 예, 어려울 때는 캐시 이즈 킹 이런 이제 명 문구가 나오면서 예. US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사우디 쪽의 유가 감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는 네. US 달러만 강세장을 나타냈습니다. 맞아요. 신용등 강대비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였고 아무래도 기축통화라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달러 인덱스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떨어질 때는 좀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그 하단은 100포인트 내외를 잡고 있고요. 네. 어떤 추세적으로 더 내려가야 하는데 항상 이벤트들이 하나 둘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조금씩 그 점핑에 대한 압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라가는 상단의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기술적인 상승 상단에 대한 견고함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연준의 정책, 긴축 정책 종료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내성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달러의 추가 강세는 좀 다소 어렵겠고요. 여기에다가 유럽 중앙은행과 BOJ의 YCC에 대한 수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US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장. 제한적인 강세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달러화는 중립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막 가격이 막 이렇게 너무 올랐다, 너무 떨어졌다 이래도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요 안에서 그냥 잔잔하게 움직여서 안정되게 가야 또
그 위상이 살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매물 소진에도 선호단지 중심으로 지금 매수문이 끊이지 않고 뉴스에는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변한 게 맞습니까, 지금? 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의 상승세가 약 한 달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상승세가 있다라고 진단할 수는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바닥을 찍고 올라선 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전국 부동산 기준과 수도권 부동산 기준의 온도차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건 맞아요. 전국 부동산 기준으로 176개 군데 중에서 아직 절반 이하만 상승이고요. 네. 약 80에서 90개 정도는 보합 또는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 위주로 좀 기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매매 시장의 흐름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진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나 일부 지역에 선제적으로 좀 가격이 회복한 부분들이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지표가 좀 후행적이다 보니까 여름철 비수기, 휴가철 그리고 그러네요. 장마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의 확대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약간 뭐 데스크 바우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좀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도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또 당첨자 나가고 있죠? 예, 졸탄의 공연 티켓. 요즘 졸탄의 티켓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공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